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공군 에이스. 자, 김성규 선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는 삼성전자 그 안에 최고의 에이스가 김성규 선수거든요. 김성규 선수가 동작구 선수를 잡아내기만 하면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 경기도 공군 에이스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김성규 선수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얼고 와야 돼요. 김성규 선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송정구 선수는 삼성전자 그 안에 최고의 에이스 카드니까요. 1세트 경기 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김성규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김성규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송병구 선수가 위치해 있죠. 최근에 스타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송병구 선수예요. 네. WCG 준우승까지 했죠. 베테랑전 최강의 프로토스다라는 것은 뭐 이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메두사 맵도 좋아요. 지금 프로토스와 테란전 10대3으로 프로토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맵인데다가 6연승입니다. 테란을 상대로. 네, 그렇죠. 예. 이용호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10월 8일날 이긴 이후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테란이 이긴 바가 없어요. 이윤열, 이성은, 정명은, 박지수, 진영수, 변영재 선수와 같은 진짜 이름값 높은 이런 테란도 프로토스에게 여지없이 무릎을 꿇었던 전장이 바로 이 메두사입니다. 그렇죠. 네. 송병구 선수 역시나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고요. 네, 그렇죠. 자, 위쪽으로 가서 서플라이로 입구 쪽 막고 있죠. 입구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이상한 예. 네,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후에 그렇죠.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 네. 손을 닦고 있는 김성규 선수예요. 예. 손을 닦아야죠. 네.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또 체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이제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한번 게임을 하고 나면은 이 일반적인 그 펠로즈 패드 같은 경우 예. 있죠. 예. 네. 스폰지처럼 이렇게 푹신한 패드 같은 경우는 흠뻑 그냥. 아, 그렇군요. 적시면서 게임을 하시죠. 그렇죠. 네. 촉촉하게 상대를 적시고 자신도 네. 적셔야지만 그렇죠. 완벽한 공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절대 긴장하면 안 되고 네. 확실하게 송병구 선수를 잡을 전략을 들고 나와갖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입구를 저렇게 막아놓게 되면은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브 정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뭐 그런 것들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정석대로만 플레이하면은 분명히 이긴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송병우 선수와 김성규 선수의 대결이라면 전문가가 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송병우 선수의 압승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송병우 선수의 페이스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네.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런 송병우 선수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와, 2008 송병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높죠. 네. 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원게이트 코어 이후에 게이트 하나 더 늘리고 있어요. 투게이트 체제 송병우 선수. 김성규 선수가 봤습니다. 정말 데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진 않았지만 송병구 선수가 좀 기술적인 플레이에 네. 유닛을 좀 많이 하고 하면서 초반 데뷔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에요. 네. 그렇죠. 게스트치 입구 맞고 이후에 팩토리 올리고 있는 김성규 선수입니다. 최근 페이스 면에서 김성규 선수가 뒤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여기서 송병구 선수가 잡아내면 공군 에이스가 쉽게 경기를 펼 수가 있거든요. 네, 팩토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포트 또 지금 생각해볼 만합니다. 네, 코어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스트 쪽에 있던 일꾼한 게 지금 뺐죠. 그냥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송병구 선수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진짜 빠른 압박 그리고 저렇게 입구 쪽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드라곤 세기가 빨리 확보가 되고 사거리업도 빨리 되기 때문에 입구 쪽에 이제 좀 압박감을 강하게 주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첫 탱크가 저 드라곤 압박에 의해서 잡혀버리게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머린도 꾸준하게 뽑아주고 또 중요한 것은 입구 쪽에 서플 수리를 얼마나 또 빠르게 잘 해주느냐입니다. 두 번째 게이트가 되게 빨리 올라간 예, 그런 그 상황이에요. 송병우 선수가. 그렇죠. S 위치 보니까 예, 멀티를 김성규 선수 예, 선택을 네. 했네요. 원팩 확장 시도하고 있는 김성규 선수입니다. 송병우 선수의 드라군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김성규 선수 내가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송병우 선수에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좀 냄새를 좀 뉘앙스를 좀 풍겨놓고 네. 그리고 상황 자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규 선수는 그냥 유유히 멀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투게이트에서 드라곤 계속 나고 있고요. 세기까지 확보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일꾼도 잠깐 쉬어가면서 드라곤과 그 다음에 사거리업을 돌린 그런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예전에 롱기누스에서 네. 잘 보여줬었던 네, 네오포르테 시절에서도 사실 이런 식의 프로토스 운영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이런 그 운영은 한 번 그 리페어 실패하고 또 탱크가 잡히고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예, 한 번 나올 때 그냥 4개씩 나오네요. 네. 네.
향기로 압박하고 네. 있고 지금 두기가 추가가 됩니다. 네. 한 머리를 예 충분히 안 뽑았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의 멀티 타이밍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후에 송병구 선수가 로보티스를 올라가지 않고 바로 넥서스를 건설해야지만 그렇죠. 네. 예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죠. 되게 물량형 그리고 초반 압박 물량형 경기 운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거리에 됐을 때 삼드라곤이 탱크 쪽으로 쭉 붙으면서 때리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삼드라곤을 지켜야 될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탱크 뚫려버리면 네. 병렬에 의해서 고쳐야죠. 예. 고쳐야 되거든요. SCB 3기 지금 네. 3기는 기본적으로 됐죠. 있어야 되는데요. 네. 아직 사거리가 안 나와요. 사거리가 안 나와요. 오드라곤이거든요. 뚫렸습니다. SCB 다 나와요. 앞에 탱크는 잠깐 막아야죠. 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 탱크 HP 거의 없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사랑기가 나와가지고 벽 쪽에 전혀 몰아냈는데 네. 벽 쪽에 좀 제대로 잘 붙어야지 너무 또 가깝게 붙었다가는 상대방에 저렇게 이제 그 드라곤이 달려들면서 또 점사로 그냥 또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탱크 두 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SCB를 잡아주는 이 마무리 컨트롤까지 송병우 선수 기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탱크 3기까지 확보하고 있는 김성기 선수입니다. 1코치 밀리진 않았어요. 두 게이트에서 드래곤 벗고 그 이후에 로보티스 올리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빌드는 송병구 선수가 파악을 했죠. 네. 이제 로보티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리버를 흔드느냐 아니면 두 번째 먼트를 먼저 가져가면서 물량전을 하느냐 송병구 선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일꾼이 또 옵니다. 예, 게다가 앞마당에 커맨센터 떠서 오는 것까지 눈으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뒷마당 미네랄 쪽에 넥서스 하나를 더 워프하면서 플레이를 하던 뭐 태클을 올리던 송병구 선수의 어떤 그 선택에 달려있죠. 네. 그렇죠. 커맨드 센터 내리고요. 아래쪽에 송병우 선수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 압박 플레이가 없었더라면 송병우 선수가 김성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좀 늦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커맨드 센터를 내려앉히는 선택을 안 했을 것입니다. 더 빨리 내려앉히면서 SCB가 더 빨리 붙었을 것인데 지금은 프로브와 SCB가 붙는 타이밍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만큼 송병우 선수의 아주 공격적이고 빠른 압박이 성공적으로 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리버 준비하고 있죠, 송병구 선수. 리버 준비하고 뒷마당이네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질러 2기, 뭐 3기 정도 확보해가지고 셔틀 나오자마자 이쪽 탱크 머리 위쪽에다가 이제 질럿들 떨어뜨리고 정면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는데 일단 리버를 선택을 하네요. 네. 네.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렇죠. 네. 셔틀이 나왔습니다. 언덕 쪽에 털을 네. 공세하고 있는 김성기 선수예요. 일단 셔틀만 이 정도로 압박해놓고 상대방이 입구 쪽에 막 이렇게 수비 심시티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뒤쪽으로 미네랄 필드 쪽으로 뒤쪽에 미네랄 확장 기지 쪽으로 셔틀이 타고 드라군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략적인 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것을 다 대비해야 되는 게 지금 김성기 선수에게는 압박입니다. 네. 입구 좀 막고 있고요. 계속해서 질러주자니 원리버 원리버 이 리버의 활약 그리고 김성기 선수의 방어 능력에 따라서 경기 그 차후의 향방이 갈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기 대응이 제대로 돼야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치고 나갈 타이밍이라든가 두 번째 확장을 할 타이밍, 업그레이드 할 타이밍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리버를 태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송병구 선수가 리버 경제 타이밍 잡고 있는 김성기 선수 어떻게든 잘 막아내야 돼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죠. 자 이쪽에 확장까지 지나고 있는 김성기 선수. 네. 양쪽 올마는 길목 쪽에 터렛 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정면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이 이제 리버이기 때문에 저 뒷마당 미네랄 확장은 뭐 발견되면은 한 번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이쪽에 내려놓고요. 자 질러 타로 떨고. 피해가 누적이 됩니다. 네. 시즈 모드를 미리 저렇게 해둘 것이 아니었더라면은 왔을 때 시즈 모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가서 때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송병우 선수의 리버는 그 스캐럽 쏘는 타이밍이 좀 빠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아주 컨트롤이 타이밍이 아주 좋게 정교합니다. 밑쪽에 터렛이 있긴 하지만 깨면서 나갈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기억자 예 완전 예. 아 이렇게 날아가나요? 예 굉장한 변화구죠. 예, 예. 이렇게도 스캐럽이 날아가네요. 예. 송병우 선수 실제로 야. 야구에서는 볼 수 없는 예 이런 그 아주 마구 수준의 스캐럽. 그렇죠. 예 대단한 투수입니다. 지금 네. 너무 제대로 지금 예 꺾어 던졌어요. 예. 투수가 이 정도라면 정말 네. 나머지 그렇죠. 선수들이 얼마나 마무리 투수는 정말 그렇죠. 얼마나 정말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볼리안 두 개 생산하고 있는 김성기 선수입니다. SCB도 꽤 잡아줬고 상대방이 굉장히 수비적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리버가 한번 흔들어줬기 때문에 드라곤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조금 더 넓은 포인트를 잡고 두 번째 이제 나머지 테크 게이트웨이 확보라든가 또 아둔 테크 이런 것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병력이 한번 소모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다시 한번 견제 들어오죠. 예. 여기 터렛. 오, 그냥 과감하게. 오! 예, 한번 더 내리면 죽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예, 것이 그렇죠? 자신감이 넘칩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자, 여기 전용 내려놓고 있거든요. 자, 리버트가 정말 바닥이에요. 예. 어, 셔틀까지 잡아줍니까? 잡아줍니까? 네. 셔틀까지 잡아주면 완벽 김정희 선수가 이득을 가져갑니다. 예. 네, 셔틀은 살렸죠. 11쪽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이제 팩토리 두 개에서 꾸준하게 이제 탱크를 뽑고 있는데 탱크가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네, 팩토리 좀 확보를 해서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좀 심어줄 필요도 있는데요. 네. 어떤 위쪽. 네. 그 위쪽에 옵저버가 지금 떠 있는 네. 상태. 정면 압박. 오! 이게 시즈모 돼야죠, 시즈모. 예. 아, 이것도 지금 대응이 좋지 않은데요, 김선기 선수. 왜 한쪽 위에 예. 한기만 시즈모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쉬운데요, 김선기 선수.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예. 이걸 드라운을 뭐 다 쓸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만 인지시켜놓으면은 이제 트리플 이후에 포네픽서스가 예. 안정적으로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섯 쪽에 확장 준비하고 네. 있는 이제부터는 선수. 팩토리를 한 4기 정도는 더 건설하면서 김성기 선수가 전투 준비를 확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야 네. 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우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 확보가 됐죠. 멈춰만 있어요. 예. 아까 잡히겠네. 이거는 드라곤 하나가 됐습니다. 예, 드라곤 하나가 지금 타 있었는데 케이트 이제 그냥 확보해서 탄업된 질러들 모아도 되죠. 이제 자원적으로 손해가 전혀 없고 지금 자원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공업 돌려주면서 이제 아둔에서 바로 찍어놓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게이트웨이만 한 8, 9개 정도 확보가 되면은 뭐 김성기 선수가 타이밍을 잡고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힘싸움에서 이기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송영구 선수. 자, 하나를 주네요. 네, 업그레이드 치중을 좀 하면서 팩토리 타이밍이 네. 약간 늦어졌습니다. 네. 오팩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게이트보다도 느리죠. 네. 그리고 아카데미 그다음에 스타포트 지으면서 드랍쉽 하나를 지금은 나오기 전에 좀 쓰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선기. 네. 중립권을 보시고 있는 네. 송병구 선수. 김성기 선수의 병력도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굉장히 수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랍쉽도 확보를 했고. 네. 얼마나 길목 쪽에 두 기를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셔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드랍쉽도 더 늘리죠. 예. 지금 나가서는 김성기 선수가 큰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드랍쉽의 활약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메카닉 병력 01업이 지금 됐고요. 언더 위쪽에 다크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4다크가 또 들어왔기 예. 때문에 아카데미 또 달고 저 4다크 막느라고 4다크가 화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 스캔도 지금 달리고 있어요. 나가려고 마음먹는 시점에 지금 또 4다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태클이 아주 깊은 태클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계속 맞다가 병력도 진출하고 그리고 드랍치도 활용해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네. 다크 드랍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거치러 왔습니다만 스캔이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예.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일꾼 끊어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네, 그리고 야, 다 봤어요. 또 예, 본진에서 네. 다크 하나가 또 살아가지고 팩토리 또 짓는 SCB 잡아주고 있고 아주 지금은 시간을 굉장히 잘 끌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급한 쪽이 지금 김성기 선수가 돼서 드랍십 예, 우측으로 크게 돌리면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쪽에 데미지를 주고 예, 병력은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천천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복구를 좀 하고 병력 계속 추가하고 있는 김성기 선수. 게이트웨이 송병우 선수 충분히 늘려놨고요. 그렇죠. 자원쪽에 계속해서 타격을 받았어요. 네. 유닛 생산적인 측면에서 송병우 선수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네. 네. 송병우 선수는 견제 공격 한 번도 받지 않았죠. 예. 아, 이것도 봤어요. 네. 옵저버로. 예. 자, 머리 위에 옵저버가 떠 있습니다. 병력의 움직임 어떤 병력이 나오는지 잘 보고 있는 송병우 선수예요. 드랍쉽 동선을 봤기 때문에 지금 왼쪽으로 붙어서 날아온다라는 걸 2차로 확인하네요. 네. 예, 이쪽 왼쪽 벽에 붙었으면 왼쪽 벽에서 네.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보고 그쪽으로 네. 병력 이동하고 있는 송병우 선수예요. 시간 예. 그걸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을 벌어주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아, 또 왔어요. 예, 터틀은 터졌지만 아, 이 드랍쉽 지금 못 떠나네요. 네. 방어 태세 갖추고 기다리고 있는 김성기 선수. 하지만 무조건 계속해서 지금 송병구 선수가 타고 들어가지고 찌르는 게 상당히 예. 아픕니다. 김성기 선수에게 굉장히 예. 좀 힘들어요. 김성기 선수. 오, 아 이거 또 살았어요. 살면은 저기 뭐 서프를 썰든 뭘 하든 지금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괴롭거든요. 그렇죠. 상대방이 좀 아 이 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력이 좀 빠지면은 아 예. 힐러.
피해서 들어갑니다. 예. 자, 왼쪽에 스테판이 완전 개입고요. 좋았는데 본진 쪽에는 필요는 있는 거 같이 보였거든요, 아까. 네. 아주 발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딴 거 지금 많이 하느라고 게이트웨이 확보하고 지금 뭐 이러느라고. 이쪽에 예. 캐럿... 야, 오른쪽에 있나요? 위에서 또 자, 들어갑니다. 자, 심시티로 일단은 막아보기 위해서 네, 여기 캐비닛 쓰고 있어요. 좋아요.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프롬프가 잘 점프를 찍어 잡아야죠, 김성기 선수. 네, 그렇죠. 마인드 매설 잘 했고. 갑니다. 지금 마인드. 아. 벌써 터졌어요. 예. 상황은 정리가 됩니다. 좀 큰 데미지를 주기에는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게이트 계속 늘리죠, 충병구 선수. 예, 자신도 지금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나가서 상대방의 물량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김성기 선수도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곤란하니까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벽을 타고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여기서 성경구 선수가 나옵니다. 좀, 예, 좀 정리되지 않은 병력으로 마인 밟고 들어가서 저 탱크에게 질럿 그 다음에 드라곤이 절반 이상 죽어버리게 된다면 김성기 선수도 복구할 시간이 생기는 건데요. 네. 3시 쪽에 확장력이 늘리는 선수입니다. 촘촘히 정말 심어놓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드랍십이 아주 큰 효과를 좀 거둬야 되거든요. 김성기 네. 선수 확실하게 이중 컨트롤 완벽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 캐리어가 나오네요. 이 셔틀이 있는 이후에 셔틀이 확보가 된 이후에 싸우는 게 이제 송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자리를 저렇게 이제 절반쯤 잡아놓고 멀티 하나 더 가져간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김성기 선수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조심스럽게 잘 하고 있네요. 김성기 선수도 센터에서 드랍십 네. 지금 보내놓고 있죠. 돌아갑니다. 갔어요. 이쪽은 캐논이 지어놓지 않아요. 기가 막힌 자리 잡았습니다. 기가 좋죠. 야 프로그를 붙이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뭐 네. 예, 질럿이 뛰어오거나 프로그를 붙이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러면서 멀티시도 하고 갈 건데 예, 아쉬운 거는 갈 게 아니라 드랍십이 다시 질럿이 오고 그러면 태워서 또 공중 위에 떠 있으면은 네. 분명히 신경을 쓰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냥 가버리네요 드랍십이. 예. 잡혔어요. 예, 다 잡혔죠. 아래쪽에 현재 부분 내려가서 좀 명분 잡았습니다만 큰 피해는 아니에요. 네. 또 경쟁 계속 들어가야지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네. 아쉽고요. 그렇죠. 이 프로토스에게 견제를 당하느라고 지금 그 뒷마당 확장 이후에 추가 확장 타이밍이 약간 좀 느린 것이 좀 아쉬운 그런 그 모습인데요. 네. 프로토스가 이 정도 모였으면 한 세 부대 정도 이상 됐으면 한번 사실 싸워봄직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만 캐리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싸울 올라가고 있죠. 야 이거는 거의 소비형 물량이거든요. 아 예. 빛이 좋아요. 빛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 소비 또 벌처 머리 위로 이쁘게 네. 떨어졌죠. 아 제대로 떨어지는데요. 네. 상대방이 밀고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만 이 병력을 죽여오면 네. 되는데 어우 다 밀었어요. 네. 다 밀었습니다. 지상병력 아직 네. 예, 캐리어는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상병력으로 이미 제압을 해버렸어요. 예. 병력이 꽤 남았습니다. 송병구 선수. 예. 캐리어 남는 인구는 이제 확보된 인구는 캐리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군과 남아있는 병력으로 이제 예. 끝까지 상대방의 병력들을 없애주면 압박을 못 오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안전하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병력 지원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밀어내면 들어갈 것도 없이 김성기 선수의 추가 멀티를 끊어줄 수도 있고요. 예. 마인 매설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김성기 선수입니다. 지각 병력을 거의 다 잃었죠. 네. 다 지켰죠, 캐리어. 네, 캐리어 4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드라군 소수, 그 다음에 이제 질럿, 이렇게만 계속 모아서 상대방의 병력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면은, 예, 망치로 못을, 쳐서 집어넣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밀어넣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송병우 선수가 질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자원도 많이 확보를 했고 기관 시설이 이미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지상병력이면 지상병력, 캐리어면 캐리어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송병우 그렇죠. 선수는 네. 지금 아무리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음 먹은 대로 뽑아낼 수가 있는 상태예요. 네. 자, 3시 쪽에 확정기 집결 잘 돌리고 있는 송병우 선수입니다. 업그레이드 꾸준히 해주고 있죠. 자원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투코가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이쪽에 뭐 안전하게 캐논 다 건설됐고 닥템플러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 드라큰 현재로도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고요. 아, 하나가 더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딱딱 맞네요. 딱딱 정말. 테란전의 어떤 그 정석적인 플레이 이렇게 하면은 테란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아주 교과서적인 송병구 선수의 운영입니다. 예. 지금까지 운영을 한번 떠나봤습니다만 완벽하게 좀 맞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손이 편하고요. 그 사이 송병구 선수는 다수의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상병력 추가 빠르죠. 스타게이트가 4개고 뭐 게이트가 거의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예. 유닛을 한번 다 소비를 해도 그만큼 충원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네. 네.
자, 변경 추가해서 지금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송병구 선수 지상 변혁과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송병구 선수가 게다가 스타팅 하나를 완전히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또 채취되는 자원은 예, 멀티 뭐 주민 멀티 하나가 주민 멀티를 다 확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다시 한번 아래쪽 내려갑니다. 지상 병력에서 압도를 하면서 캐리어에 맞춰서 골리앗을 뽑아서 압박을 계속 해주면서 멀티 하나를 아,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는 그런 테란 입장인데. 예,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드랍십을 통한 그런 견제까지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김성기 선수는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골리앗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네. 지상군에게 한번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탄은 지금 지상군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데 절반 이상 내려왔다 싶으면은 뭐 질러 던지면서 드라곤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셉터 충분히 모인 캐리어를 바로 또 출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캐리어가 4개, 5개 나왔는데 출동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상황이 얼마나 유리하고 자신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네. 주요 병력 이제 나가요, 이제. 이제 갑니다. 꽤 많이 모았어요. 네. 인터셉터가 뭐 다 대부분 다 지금 차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아비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배슬이 먼저 떠있는데 지금 캐리어가 탱크만 네. 다 쓰러져도 이건 나머지는 이제 지상군이 전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와, 이거 거의 절망인데요. 골리앗이 네, 한 2개 정도 나와 있는데, 캐리어 5개가 있고,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베이드 캐리어예요. 네. 지상 병력이 없냐, 끝났네요. 네. 7기입니다, 7기. 지상군은 그대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캐리어가 7기에 업그레이드 지금 잘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9기로, 뭐, 3기로는 안 되죠. 네. 아니, 안 달려드는 편이나. 네, 네. 9대단위로 골리앗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뭐 어느 정도 싸움이 가능한데 많이 부족해요. 자, 한번 밀고 나오는데 캐리어 7기가 정말 너무나 큰 압박입니다. 네, 지상면역까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시에이지 모드도 못하죠. 결정을 못 내려요. 자, 어떻게든 자꾸 견뎌서 골리앗을 모아야 되는데 송병구 선수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네. 아, 지금 계속해서 병력을 해보고 있고요. 네, 골리앗 몇 기는 사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이것도 7기 정도 예, 인터셉터 꽉 차있고 게다가 업그레이드가 잘 돼있는 캐리어 정도라면은요. 그렇죠. 내려오는데요. 탱크만 하나씩 하나씩 찍어 잡아주고 있죠. 네. 탱크가 없으면 지상병력 골리앗 순식간에 정리가 가능하죠. 예, 캐리어 한 기 터지면서 캐리어 다시 7기, 8기였는데 네. 다시 7기. 뭐 골리앗이 와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에서 워낙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성기 선수 계속 있습니다만 탱크를 다 잃어가요. 그렇게 되면 지상 병력도 김성기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센터를 네. 잡기도 매우 힘든 상황이고 네. 그렇죠. 들어가는 저 벌처 견제도 아 견제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력 병력을 제거하지 못해요.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네. 견제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여하튼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견제가 되어야 되는데 뭐 멀티상에서 앞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닛 조합상에서도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믿고 지금 꾸준하게 버티고 송병우 선수의 실수를 기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골리앗의 턴비가 또 됐고요. 네. 올라가면 저기 벌처는 없죠.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저기 있으면 그렇죠. 바로 올라가서 또 견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근데 캐논이 넥서스 이거 지금 저 마인에 그렇죠. 예, 또 폭사할 수도 있어요. 저 어떻게든 견제를 해야 네. 되는 김성기 선수인데 캐논이 넥서스 주변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막은 병력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죠? 예. 계속해서 소세 골리앗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와 이게 지형까지 이용하면은 골리앗은 답이 없어요. 반대나 예. 숫자도 부족한데요. 그렇죠. 공군에이스 팀이 오늘 그러니까 삼성전자 칸 역시 이제 침몰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꺾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송병구 선수인데 네, 이 송경 선수에게 또 김성기 선수가 또 여지없이 당하다 보면은 이후의 경기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예. 벌쳐가지고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제재! 아,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1세트 대결 송경구 선수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송경구 선수 대란점 정말 최고예요. 예, 무난하게 진짜 물이 흘러가듯 거대한 네. 물이 흘러가듯 부드럽게 운영하는 송병구 선수의 특유의 테란전이 이번 매두사에서 압승을 거두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적인 승기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센터 싸움에서 정말 대규모 병력까지도 김성기 선수의 병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죠. 네, 이거는 기세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확실한 실력이 네. 뒷받침이 되면서 초반 압박에 뒤이은 견제 중후반 운영까지
말 그대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경기를 송정우 선수가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SIC 경기 공군 에이스와 송정우 간의 대결에서 먼저 송정우 선수가 김성준 선수를 제압하고 1승을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2세트 경기가 공군 에이스에게 중요하겠네요. 이주영 선수와 김동건 선수를 잡아내야죠. 오늘 경기 4세트까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자, 1세트 경기 송정우 간의 1대0으로 앞서갑니다.